투자의 기술 배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차 전지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2차 전지를 좀 활용해야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기술 알려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술 알려주실지 주제 먼저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포퓨, 포홀, 그리고 에코프로, LG 엔솔, SK 이노베이션 끝까지 간다. 2차 전지 끝까지 끝까지 간다. 간다. 네. 그동안 강조해 주셨던 종목군들이고요. 성과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또 기술을 발휘해 볼지 이들 종목군들의 흐름 좀 봐주세요. 예, 자, 일단 뭐 종목을 먼저 좀 보기에 앞서서 이 사칭피에 카톡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이종구 전문가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제 엄청 많았는데 이제 한두개 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피해 입지 않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 코스닥이 1,300개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시장이 2차 전지 끝까지 가잖아요. 제가 이전에 이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어떤 그이 마제스터 투자의 기술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했던 거기 때문에 지난 5월 15일에 매수 신호가 뜬 종목들,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자, 2차전지 주도 종목들이 매수 신호가 5월 15일에 떴고요. 그리고 5월 31일에 또 이제 금양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의 지금 현재 오늘 기준의 수익률이 에코프로가 124%고요. 포스코퓨처엠이 73%고요. 에코프로비엠이 76%입니다. 그리고 금양이 161%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15일 이후에 매수 신호가 뜬 종목들인데 수익인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마제스터 투자 기술을 통해서 같이 검증을 하자라고 말씀 좀 드렸던 게 지난 5월 15일이었고요. 6, 7 거의 한두 달여 정도에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모든 수익률을 같이 할수 있었던 타이밍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닥의 하락 종목 수가 1,300개가 이상 뜨고 있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끝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가 제가 제2의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데 이게 올 하반기에 리튬의 가치가 부각이 되는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게 그 미래셋이라든지 ETF 그러니까 이 펀드들이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못 사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는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뿐만 아니 앞으로 음극재가 같이 할수 있는 이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양극재 매출 자체가 80%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양극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포스코 퓨처엠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퓨처엠의 59.8%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양극재 우리가 이 수주를 그 3사에 납품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게 지금 실적과 성장이 겸비돼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시장 자체 2차 전지 순환매에서 끝까지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114만 원 선인데 이 차를 110, 150만 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같이 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LG 에너솔루션은 이셀 관련해서 이제 순환매를 셀로 봐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솔루션이 지난 7월 17일날 이 지점이었습니다. 이 지점에 이건 진짜 하늘이 준 기회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엘지엔의 솔루션을 매수하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이제 58만 8천 원 선에 위치를 했는데 선고점 넘어가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픽업 트럭이라든지 엘지엔의 솔루션의 우리 수주 자체는 전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가치가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가 그 가치는 몰랐는데 주가가 지금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도 급등이 나오고 오늘도 급등이 나오니까 포스코의 리튬을 하고 그 리튬에 대한 가치가 어마무시하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제2의 삼성전자 포스코 홀딩스하고요. 하나가 더 있다고 말씀드리면 LG 에너솔루션이에요. 여러분들. 셀에서 이게 양극화를 셀 기업 중에서는 따라올 기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에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우리가 또 양극재에서 가장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BM을
다시 이제 양극화 물질을 쓰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어마무시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LG 에너솔루션 지금 종업점 넘어가는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증자를 했던 우리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자회사가 8개가 있지만 SK온이죠. SK온 같은 경우에 어떤 그 평가는 지금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SK 이노베이션도 실전에서 다시 16만 원권에 다 매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제 셀 관련해서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제 바이오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처럼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시장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이 344.60포인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외인들이 한 1,700억 정도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25, 26, 그러니까 FOMC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는 FOMC 이후에 오히려 시장 자체가 우리 2차전지 셀 쪽으로 더 강한 매수가 유입되겠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 지금 1,284원이란 말이에요. 외채가 판단했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1,270원에서 1,300원. 그러니까 이번에 FOMC에서 뭐 기준금리 인상도 있고요. 동결 얘기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상관없이 지금과는 그렇게 크게 어떤 그 비중 자체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재료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2617포인트 선인데, 지난 6월 12일에 전고점 2650포인트를 넘어가는 건뭐 시간의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900포인트를 넘은 상황에서 지금 929포인트 선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서 주도를 했던 에코프로 BM이 조금 약간 좀 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쉬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상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스닥의 종목수가 1,300개 이상의 지금 하락 종목수예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시장의 2차 전지 주도주는 뭐 영원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논하기보다도 이 추세 대응으로 진입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 종목군들의 비전을 보고 계속해서 좀 들고 가자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그리고 앞서서 지난 시간에는 2차전지 외에도 몇몇 종목군들에 대한 코멘트 함께 좀 곁들여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들 종목은 그동안의 흐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런 부분도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추가적으로 코멘트 주시죠. 네. 자, 이제 그 2회 종목들이라는 얘기는 이제 시장 2차 전지 주도주 반대편의 종목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중심을 봤을 때,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이런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많이 못 올라오잖아요. 그죠? 못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 이 시장의 주도주는 바이오 제약이 아니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냥 낙폭과대로 반등을 노리는 전략,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비캔 같은 경우도 낙폭과대로, 매매를 하는 타이밍이 이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매도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진입 장벽 자체가 양극화 물질은 감히 우리가 글로벌 기업들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수율을 맞춰주지 않고. 근데 우리 폐배터리 관련 쪽에서는 이 수율 자체를 충분히 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이제 리사이클링 도래하는 시점들은 앞으로 5년, 7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또 좋은 기업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마제스토 전문가님, 지금 구간에서 이제 2차전지 공략을 해야 될 종목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분할로 접근한다 그러면 LG에너솔루션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셀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은 이 3분기, 지금 3분기지만 3분기 말, 4분기부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매수를 해야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체크를 하고, 이 시장의 주변주를 매매하기보다도 주조주를 계속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지금 11%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양극화 물질 지금 7% 이상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위대한 기업들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를 이어갈 수 있는 대형주는 LG에너솔루션하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LG엔솔하게 SK온보다는 이제 수요 자체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셀 관련해서는 두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LG엔솔하고 SK온, 지금 상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SK이노베이션을 공략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가 오늘 4시에 이토마토 유튜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도 좀 연결해봤을 때, 세비캠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잘 가길래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어요. 세비캠은 일단은 매도 시그널 주셨고요. 2차전지, 지금 시점에서 신규로 좀 사실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은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의견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주셨습니다. 마제스 전문가님 지금 목 상태가 사실 상당히 좀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 도움되는 정보 드리려고 상당히 좀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4시부터 5시까지 마제스터 전문가의 유튜브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되고요. 오늘의 주제는 2차전지 양극재. 이쪽에서 이미 수익을 많이 내주셨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 2차전지 양극재 원료만 끝까지 간다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좀 구체적인 양극재 관련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9시 구간 때좀 출렁거림이 있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는 0.78%의 약세 흐름, 930선은 지금은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284원권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해보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